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말이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잖아요. 현 시점에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협치란 무엇인지요? 어제 시정연설에서 뭐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. 교수님, 어제 네.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고 이 전국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.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 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,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